Thank you, Trailer Told. Let's start now. 이 게임은 2024년 11월 8일 출시의 정작 스리터헤드입니다. 모험과 혼돈으로 가득한 그룹 위 백패커의 월킹거리를 배경으로 한 이 전투 액션 어드벤처 게임에서 프레이어는 기억과 물리적 형태가 없는 존재인 휴키로 등장합니다. 그의 유일한 동기는 인간으로 위장하여 도시를 기어다니는 슬리터헤드라는 괴물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활기찬 네온 브리디티 비트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프레이어는 레리티라는 인간들 사이에서 동맹을 찾고 위험한 조직에 침투하여 추적하고 희의 힘을 이용한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후키의 존재와 슬리터헤드의 등장에 숨겨진 빅스토리를 파헤쳐보세요. 후키라는 존재는 인간을 흉내내는 슬리터헤드라는 수수께끼의 괴물에 시달리며 하우룽의 혼돈 속에서 방황합니다.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그는 한완 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슬리터헤드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시에 침투하여 인간 사회에 위장한 슬리터헤드를 사냥하는 임무를 시작합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휴키의 능력은 그가 인간의 몸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조종할 수 있게 해주며 도시를 떠도는 사람들을 그의 졸기로 만든다. 이 힘으로 그는 장벽을 뚫고 지나가고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가장하고 위험한 지역과 조직에 침투할 수 있다. 그는 빠르게 호스트를 전환함으로써 도시를 고속으로 환단할 수도 있다. 인간의 몸은 연약하지만 쿠키는 그들의 생명력을 태워 피를 무기로 바꾸어 흉포한 슬리터헤드에 맞설 수 있습니다. 중산을 집어도 그는 효율적으로 숙주를 바꿔가며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휴키와 높은 싱크를 공유하는 특정 인간인 다리티를 소유함으로써 그는 더욱 강력한 공격을 펼치고 다양한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라리티와의 협력 관계는 카오룽 씨의 심화되는 미스터리를 밝혀내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